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이 선택한 네. 최고의 인기상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먼저 전화 투표입니다. 와우. 티버. 이야. 기대됐을까요? 이야. 접전 끝에 태혁 씨가 인기상 최고의 인기상으로. 야, 아니 최상우 군 어떠세요? 네. 하늘로 승천할 것 같습니다. 하늘로 승천할 것 같습니다. 네. 14,000여 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몇 표 정도가 우리 상우 군에게 보낸 표일까요? 한 만 표 정도? 아, 오히려. 네. 아니 하늘로 승천할 것 같은 표정이 이 정도면 한 번만 활짝 웃어주면 안 돼요? 야, 네, 좋습니다. 네, 태엽 씨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분 선정했습니다.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당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신선한 초밥, 다양한 즐거움 쿠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축복의 섬 아일랜드 리조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움투리 움셰프의 찌개앤조림장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전문대학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취업률 전국 1위 취업사관학교 경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대한민국 대표 침대 장수 돌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내일 목요일입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함께 지혜를 모색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2020년 상반기 최고 인기상 네. 태엽 씨, 네, 소감을 듣겠습니다. 그냥 아무래도 생각 안 나고요. 그냥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제자에게도 고마움을 네, 표시하셔야겠는데요. 일단 모든 이 기쁨과 이런 건 다 상우한테 돌리고 싶고요. 네. 상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자 최고의 인기상 태엽 씨의 노래 다시 들으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